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하나님이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셨다.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바다나 호수에서 돛을 단 배가 돛을 따라간다 하는 말이나 같다. 돛은 생각과 같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도 가고 몸도 행하면서 간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행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다. 주 예수와 그 몸된 자와 같이 생각을 하여라. 사람은 항상 뇌에 자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자기를 구원한 자의 생각이나 성령의 생각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처한 삶을 산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다고 그 생각을 달라고 하고 주시면 행해야 된다. 생각하는 대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자기 삶이 천국 같다 하면 천국의 마음이 되고 지옥 같다 하면 지옥의 마음이 된다. 사람의 뇌는 인식대로 마음으로 온 몸을 잡는다. 공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서 20m쯤 떨어진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를 보고 무섭다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두려웠다. 조금 있으니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그 사람에게로 모여 앉았다. 조금 있으니 그가 지휘하고 그들은 연주하였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목적이었다. 그 목적을 배우고 절대 그 목적을 행하면서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그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거기 맞춰 모든 생각을 하면서 살면 된다. 성령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보낸 육신에게 수시로 말씀을 전해주시니 듣고 행하면서 일체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면서 살면 일체된 주관권에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이 항상 때를 따라 그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다. 아멘.